사도행전 4장 7절로 2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들어 봉독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자연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하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범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두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다같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주의 말씀을 읽어 수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뜻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이 주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퇴하고 감사드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을 모르는 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에베드에게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옆사람하고 뒷사람하고. 네. 여기 오면 부부간에 아주 금슬이 좋아져요. 자꾸 인사를 시키니까요. 신의 시리즈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신의 이적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참으로 이 신의 카이막스는 뭐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맞추라는 것. 제가 안수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 속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에베전에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금방 나아버린다 이거야. 할렐루야. 막 어깨 쪽지가 쑤시고 막 머리가 막 에? 지금 괜찮죠? 에? 할렐루야. 아주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런 병 들었어도 안심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방이면 끝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떠나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 이름을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 모든 저주와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심리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러니까 나도 놀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주가 가끔씩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예. 그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름이 반석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예? 난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데리고 왔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이빨이 나기 시작한대. 그래서 이빨이 밑으로 나면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지혜는 딱 조그마더라고. 보니까 만져보니까. 근데 그 이빨이 밑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빨이 앞으로 전진해 오고 있더라고. 이 이빨이 이렇게 전진해 오더라니까. 이빨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만져보니 놀래버린 거야. 그 병원 데리고 왔더니 이런 애는 참 희한한 애라는 거예요. 처음 봤대, 자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수술해서 이빨을 끄집어내야. 안 그러면 입술을 뚫어버린다네. 그거 드라큘라 아니야, 그게. 입술을 뚫고 나온다니, 그 이빨이. 이게 뚫어버린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수술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수술이 들어가면 이빨은 나지 않는다네. 그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특이할 수도 없잖아요. 아주 지금 굉장히 곤란한 중에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저한테 왔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어떡하라고요? 그게. 그래, 제가 그 아이를, 정말 그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아마 이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예수 이름은 능치 부담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예, 네, 알아서 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이 또 내가 그런다고, 아니 뭐 예수 이름도 어떻게 앞으로 난 이빨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팍 들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이빨은 내려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빨은 내려가라! 하여튼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봤으면 다른 사람들은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도 안 믿어져. 사실 나도 안 믿어지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네. 예수님은 예수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활 때 바다가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했고 예수님으로 무화과를 나니 무화과도 당장에 말라버렸다고 했다면 아니 이빨로 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신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로 그 엄마는 그냥 놓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입을 탁 이빨을 밑으로 내려갈지어다. 그걸 한 40분 동안 내가 볼 때는 1시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땀을 팍팍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사실 왜 오래 했냐면 눈뜨기가 무섭더라고. 내려가라 했는데 안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려갈 줄을 믿고 예수님으로 내려가죠. 이빨은 내려갔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언제든 끝내기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어. 그러면 이빨이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누구한테 잘하네. 내가 얘기했으니까 잘하지. 네, 처음 듣는 사람은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안 내려갔어. 그냥 속도 상하고 정말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는다고 또 기도하자고 해놓고 엄마하고 얘기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야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네. 세상에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모든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 믿어서 그런가 싶어서 막 얘기가 터지고요. 그래서 나 그 밤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 구하면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왜 역사가 받아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새벽에 그래요. 새벽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막 달려왔어요. 아기의 이빨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내려가겠더라.
만져보니까 밑발이 밑으로 내려갔더라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감사하다. 그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해서 이빨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빨이 못 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기를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날에 하나님께 수술비를 하나 줬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것 얼마나 기쁜.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이빨도 밑으로 내려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이름을 뜨겁게 느끼하는 사자. 어떤 사람 빵치고 있네.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마 이 테이프를 들은 사람은 장관이 뻥이 세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은 복종한다고 빌보스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인생감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박진원 집사님이 지난주 16특강이 끝난 다음에 밤이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장일이 벌어졌습니다. 뭔 신장일이 벌어졌습니다. 났습니다. 뭐가 났습니까? 거시기가 났습니다. 사실은 치질이 심해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서 약 발랐대야. 그리고 피가 정말 일 보고 나면 피가 흥흥하게 여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막 피가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남의 일이라 별로 아멘이 괜찮네 이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신임 쓰리 특강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득이 없다면 나는 이 강의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성도가 몸이 아프다고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지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안수하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명령했으니 당신 책임져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책임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사용할 담력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예수 이름은 영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모든 관계나 아니면 자연적인 모든 환경의 문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해버리세요. 담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 사용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증가하고 예수 이름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차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 차별한다고 한 사람 손 들어오고 차별한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다. 자, 혼자하고 차별 안 한다 손 들어봐요. 에이, 안주의 선지가 하나님은 차별하셔요.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덜하게 여겼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예면해 버리신 거예요. 나는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차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차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받고자 원하시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예면하면 주님의 사랑을 예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 웃으면서 노래도 하고. 성경에서 가사를 따왔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노래가 있듯이인 거예요. 응? 저 푸른 저 하늘에 뚜루뚜루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이요, 그게 성경에 나왔다니까. 시편 23편. 예? 푸른 초장으로 쓸만한 물가로.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이 뜻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영화배우 오면, 영화배우가, 영화감독이 오면 영화감독 반드시 히트칩니다. 영화감독이 있으면 전도 좀 해요. 예. 하여튼 우리 교회 오면 나도 영화 히트칠 수밖에 없어. 그 원인을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사님이 어제는 그래요. 목사님, 여보, 당신 전직이 보여서 그래. 어떻게 유행가를 잘하냐고 그래.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내가 막 그랬거든. 여호수아가 막 돌았다고 얘기하면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나도 몰라. 그냥 이러지.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시는 분이라니까. 그 이름을 높이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이름을 해방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신다. 왜? 에? 하나님은 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대. 하나님 약속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참 어떤 성의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뜨겁게 몸을 보내는 자가 되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산 받으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그 의미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 찬양을 받을 수 없어서, 찬양을 받을 수 없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기 같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다면 돼요. 예수님을 시험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십니까? 차별하시다. 아주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응? 영적인 축복을 한글의 식물에 바꿔버린 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면 꼬부라진 것이 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자가 명령하는 순간에 그 예수 이름은 효력을 발휘해서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무차별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병도 그 앞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저주도 그 앞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을 전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를 증거한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기사 앞에 놀려서 저들이 학문 없는 범행인데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 어부 촌동네 공부도 제대로 못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냐 놀래버렸다. 자,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1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바로 어떤 이름으로 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백성의 간음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하나님이 삶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바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병을 고쳤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깃털 없이 말하는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찔란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서로 의논하여 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분자가 그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예.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가난들이 백성을 위하여 죄를 어떻게 벌할 줄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옆에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지 못했으면 이미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담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 이전 나타난 게 분명하니까 그들이 어쩔 도리가 없다 해. 그래서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본 것을 아니 증거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인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인 것을 부끄러워 여깁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예수 믿는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학생 예배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는 별 두 개의 소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전 장군을 모아놓고 회식을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돌리는데 김 장군, 박 장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술을 따른다. 박 장군 차례가 됐습니다. 박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워. 박 장군! 내가 자네 얘기 많이 들었어. 아주 잘한다고? 네, 마음에 들어. 내가 쏜다 맞게나 하고 술을 딱 달라. 한 잔을 하더라. 자기가 한 잔 받으라고. 가까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가까워. 아이 사람 거짓말 한 잔 받으라. 내가 주는 거니까 가까워. 죄송합니다. 그러니 박 장군이 박대기 대통령이 성질이 불같잖아요. 컵을 들고 있다가 안 받겠나? 네, 받았습니다. 왜 그 앞에서 다 흔적버리고 문을 닫고 도망가버리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면 이제 장군 별 떨어지는 거지. 사고하고 집에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네, 각하가 만나자 간다. 아하, 이의 별을 이들은 별을 따버리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또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시겠다 하고 갔다 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문 열면 후통이 나오자 더니 아하! 박장군 왔는가? 내 자네 같은 사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충신이야.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 자네 1기급 특기니래. 저 별 하나 달아주더래. 할렐루야. 담대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새도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랑 말라고 날아간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다음 대학생이 이렇게 특징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예. 술을 꼭 마신다는 게 뭐 잘못다 이런 이 말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떤 내가 별이 떨어져도 나는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예? 그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또 저기 뭡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훈 그 부장입니까?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그 농군학교 만들어서 우리 국민 정신대조 운동을 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제가 모시고 있는 그 김 목사님이라고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그 선생님이었어요. 거기 그 학교 선생님으로 몇 년 동직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농군학교를 방문했는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참 예, 큰일 한다고 말이지. 그리고 식사 시간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식품으로 음식을 딱 만들어서 이제 밥을 막 뜰라고 이제 아 맛있겠다고 먹으려고 보니까 손을 딱 말리면서 카카 잠시만 기다려주겠지. 그러더니 카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 네. 이 조그만 농장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카카 같이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니까 못동못동 하다가 밥 먹고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쟁이들 많이 만났지만 이 사람 참 진짜 예수쟁이라고. 할렐루야. 감히 카카가 수저르는데 말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내가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나타나게 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이름을 친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사랑이요. 아멘하면 좋습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요. 예수 이름은 구원이요. 예수 이름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기업을 나는 사용할 겁니다. 끝없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예수님을 사용할 거야. 우리 모두 사용할 수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럼 당하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적과 기사의 표적은 태어나듯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군수품을 계속 지원받고, 여러분 6.25 때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 미군 베레모들이 베레모들이 먼저 와서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다다다다 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중공군이 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군수품이 지원이 안 되고 베레모가 딱 밀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인해전술로 막 밀고 들어왔어요. 응?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쟁의 작전도 군수품이 지원돼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를 계속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려오는 적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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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하자 얘기해.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앞에서 초계처럼 무너져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무너져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정없이 파괴되거든요.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의 충만까지,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용하면 계속해서 그의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영계든 인간계든 지연계이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믿는 자에게 이런 분위기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클린턴의 이름으로? 아니요. 어림없어요. 네. 너 부적절한 행위 했잖냐?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전도한 이름으로? 너는 이미 끝났어. 오직 예수 이름 앞에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세상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얹을 때 낫게 될 것이라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로 올리울 때는 그 이름을 남겨주셔서 그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준 걸 믿으시길 바라고. 예. 그 이름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사용하면 그 이름은 효력을 발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비를 멈춰봤습니다. 그 이름으로 바람을 명할 때 바람이 근처봤습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해요. 예. 정말로 그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더라고요. 폭풍과 몰아치는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멈춰라! 그 순간에 비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참으로 예수님을 승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정말로 그 이름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성도여 무엇인지 명하세요. 무엇인지 명하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예? 우리 교회 모든 의자를 채워질 쳐라!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명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이 있을 쳐라! 명하,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목사만 사용하냐? 예? 그게 재형계도 상관없어요. 영계도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인간계도 상관없어요. 명하세요! 막 쓰세요! 그 예수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사용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네 이름으로 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말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예수 이름 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예. 머리에 손 얹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었더니 낫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파마가 푹 눌러도요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상관없이 막 눌러봐요. 전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알라는 것은 경험하라는 겁니다. 다시 안다.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시간마다 그 이름을 경험하십시오. 시간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그 예수 이름을 경험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병이 떠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냐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있더라고요. 하는 게 아니에요. 박 목사야.
내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이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자 원했던 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자식에게 이제 죽으면서 물려준 게 뭐예요? 뭘? 에? 뭐야? 왕의 자리. 왕홀. 옥새. 그렇지, 옥새죠. 굉장하네, 저 양반. 옥새. 옥새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를 인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라는 영화 우리 구해놨으니까 여러분 가져와서 보세요. 그 애굽을 배경으로 펼쳐지죠. 그 애굽은 그 왕들이 이런 인장바지를 끼고 다녀요. 예,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아리우스 아들이 되죠. 아리우스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리우스가 배너가 고향으로 간다니까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너는 이제 아리우스 이름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 이름으로 자기 친구 가서 딱 놓고 우리 어머니를 내일까지 가지고 와. 무엇이다 나? 딱 찍어버려. 예? 딱 찍으니까 그 도장을 찍으니까 그 아리우스라는 이름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딱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왕의 인장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요셉,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 사건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요셉에게,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41장. 제가 여러분 창세기 이래야 되는데 제 발음이 창세기 이래가지고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지적해주는데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수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유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요.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름 붙이더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부족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좌에 앉으시게. 자, 보세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라고 했던 그 바로게 요셉이 줬던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딱 준 다음에 내가 이 예수님을 생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리고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보좌에 앉았고 그 주님이 권세를 행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보세요. 20절 그들이 올리운 것을 봤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천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부족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역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르는 부족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쳐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자 원하셨던 그 예수 이름, 네?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너에게 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보좌에 올라오시다. 이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는 함께 역사했고 다른 표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명령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는 자에게 이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시한없이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병자가 고침받는다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막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죠. 예, 제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예, 이게 환상을 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계 나타나셔가지고 참 너무 그 아주 오래된 일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딱 받아 내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무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녹색으로 된 이게 폭탄이 있어요, 폭탄. 이런 폭탄을, 하나, 그거를 딱 주면서,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건데,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 받고 내가, 예? 깨어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뭘까? 그게 뭘까? 예. 제가 신학생 시절이거든요. 그게 뭘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쁨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중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글없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글없는 책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 CCC에, 그 대학생 성교에서도 그 글없는 책, 황금색,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그런 걸로 이제 녹색, 이렇게 하는데 그 세미나에 갔다가, 아, 이제 우리는 검정색 보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을 펼쳐보이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을 탁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하 말씀의 폭탄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난 그렇게 이해해요. 예. 거기에 하나밖에 없다는데 키포인트가 있어요. 아, 너무 또 내가 주님을 독점한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을 독점해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독점하기로 원하면 독점 당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나도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 예, 공사님인데 그분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요, 여기 있는 사람 듣기만 너무너무 아까운 설교예요. 정말, 이 신월동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섭섭하더라고. 신월동이 뭐요? 서울까지. 서울 장관, 나는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목회하는데. 그렇지만 그분 마음이 그날 고마워진 거예요. 이루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테이프 내가 다 가지고 납니다. 그래서 좋았어. 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말씀에 폭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터지기 하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정은 물로 가라. 성숙하는 영도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계속해서 예수 이름만 사용하세요. 예? 7은 안전수자죠. 7번씩만 명령해버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출근해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용하라고 그랬죠? 사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박 집사님 셔터 올리고 사용해 안 해? 응? 안 하면 손 두고 서 있어.
자, 아, 또 누구야? 우리 김은수 집사님 사용해 안 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정수트리오 사용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정수트리오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서 지역의 흑백, 여러분 흑백은 없잖아요. 근데 흑백은 예술사진만 나오거든요. 요즘 흑백 사진은 예술. 근데 이 강서 이쪽 양천 지역에 흑백 현상소는 우리 집사님 그 누가 그걸 그만두면서 저한테 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디오가 지금 이번에 신유2가 나와야 되는데 바빠서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밀려트렸대요. 너무 감사하더라. 예수님으로 명령한 줄 하면 되는 거요. 안 하려면 말어. 하여튼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사용하자.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응? 여러분 거실에 딱 서가지고 예수로 명하는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큰 모든 처리받은 영들아 떠나가 치어라 막 일곱 번씩 명령해버려. 그리고 나서 편안히 자버려. 괜찮아요. 응? 저는 제가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제가 이제 손길이 안 닿죠. 제가 이제 잘 안 가니까 그냥 나는 잘 명령합니다. 유치원에 응?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한 돈을 찍어서 예수님으로 축복했을지다 막 명령하고 막 우리 성도들 사업장 명령하고 나 혼자 강대상에서 예. 여러분의 장군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막 명령하는 거예요. 예? 무료요 무료. 사용하는데 돈 내는 게 아니오. 근데 왜 사용 안 해? 그 엄청난 이름을 왜 사용 안 해? 그 만왕의 왕을 이름을 사용하면 엄청난 이득이 나타나는데 왜 사용 안 해? 왜 병들인 대로 사용 안 해? 그거 사용해서 막 아주 막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안 되대요? 아이고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네?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사용한 자에게는 이득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미분에 앉은 뱅이가 무엇을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러 오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표시를 했지만 나는 음과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정말 의지하세요. 제한 없이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도 이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자신 있거든요. 병든 자가 와도 자신 있거든요. 네, 질병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지고 몇 개씩 가져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의사들도 병들어서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이름을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 보내놓고 염려하지 말고 명령해버려. 우리 자에게 지가 임할지어다.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하죠. 네. 저는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유치원 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축복이 축복. 애들은 그냥 때려치니까 좋아서 박사님 하고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막 축복한다.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지 여러분 나는 눈으로 보는 하네요. 나는 내가 예수를 축복하면 축복받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이름은 그대로 네가 내 이름을 축복하면 그가 되게 축복이 머물 것이라고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납니다. 왜 성령의 일을 해봐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 정말로 그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지금부터 사용하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그 이름을 주기를 원하셨어. 그 이름을 주려고 다 이뤘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냥 마지막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으니라. 여러분, 귀신들은 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이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영감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들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자들아, 나로 쉬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를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천천히 기도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한 자의 기도한 자가 사용할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이름을 내놓을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말씀 같기에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이 전한 말씀이 주님이 증거하여 주시고 부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 주셔. 그래서 하나님 시간마다 이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자들만 첫째 불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3절에 그 이름을 이마에 두는 자들, 그 이름을 입술에 도서 사용하는 자들,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첫째 벌의 참여의 영광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모두가 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하나씩 사용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의 능력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병고치는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많은 병이 고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이름이 높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 목회를 위하여, 제 자식을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나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용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같이 사용하셔서 절망과 저주와 원수 같은 질병을 쫓아버리고 정말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아멘하세요. 지금부터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성인은 질병을 당할 때 발가락에 무좀도 떠나가요. 모든 아버지, 정말로 온체는 온수 같은 질병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그리고 이 이름을 사랑하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순간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